안동 MBC와 의성군이 공동으로 의성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에 도전하는 청년을 소개하는 연간기획 청년이 지역의 미래다 순서입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의성에서 그림책을 펴내며 영화 제작을 준비 중인 청년 황영 씨를 소개합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프로젝트의 하나로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를 통해 의성으로 들어온 청년 황영 씨. 아내와 함께 미술 전공을 살려 출판사를 창업하고 그림책 출판과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시골에서 활동하니까 더 이렇게 눈여겨 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작업물 보고 아 디자인 해줄 수 없겠냐, 뭐 영상 좀 찍어줄 수 없겠냐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행복한 나날을. 안개 평야의 드넓은 하늘, 위천 강변, 이런 의성에 오염되지 않은 자연은 창작에 큰 영감을 줍니다. 덕분에 창업 1년 차에 그림책 3권을 펴내고 전시도 2차례 열었습니다. 창작에 대한 갈증이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청년들이 많이 뭔가를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운을 받아서 같이 작업할 수 있겠다.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 약간 의성 전체가 약간 그런. 청년 황영의 꿈은 의성에서 장편 영화를 제작하는 겁니다. 이 꿈을 위해 단편 영화를 찍고 있고 시나리오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의성을 배경으로 만든 독립영화 평야의 댄서를 올해 각종 영화제에도 출품해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창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한테 뭔가를 계속 관심을 가져줘서. 의성 2년 차인 청년 창작자 황영. 그에게는 의성이 소멸 위험 지역이 아니라 새로운 꿈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